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습니다. 이틀째 공수처법 저지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이 추미애 장관 측근 지휘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던 판사문건 의혹을 서울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 측근인 대검 감찰부장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는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85%가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정부가 확보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취약계층부터 접종 가능한데 영국은 오늘부터 백신 일반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확진자 400여 명이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라임전주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장관 주장을 무색하게 했습니다.